수산단 기업들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니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청정 남해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과 전북교육감이 경남을 찾아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인권조례 제정의 이유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거제 지역 민생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우조선 해양 매각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한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는 황 대표의 면담을 거부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해 군민들이 여수산단 기업들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남해 일이 아니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청정 남해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대기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에 남해 군민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남해 군민들은 공장이 없는 청정지역 남해가 큰 혜택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다며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의 엄벌과 기업들의 집단적 범죄 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셀프 측정, 배출량 조작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에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이 있는 여수산업단지와 남해군의 거리는 불과 10km 안팎으로 이 바다 건너에 인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남해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은 전국 2위, 포스코 광양제철은 전국 3위, 하동 화력은 6위, GS칼텍스는 10위, 호남 화력은 19위로 모두 남해군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남해 군민들이 광양 만권의 환경오염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동 사천도 같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환경오염 배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감시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 배출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 의회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행정 같이 합심을 해서 이걸 꼭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광양시나 뭐 여수 그리고 순천 하동 같이 연결을 해서 여수에서 시작된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규모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과 전북교육감이 경남을 찾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경남교육청을 찾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교육감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강압, 체벌과 같은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동성애와 미혼모 문제 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우려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은 성적 문란이 발생하기는커녕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특강에선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현장인 것 같아요. 경남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시도가 많이 좀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전북 등 모두 네 곳.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의원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학의대가 통합 논의 협상을 본격 추진합니다. 양 대학은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대학의 교명,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등 캠퍼스 배치, 학사구조 개편, 통합대학 특성화 전략, 학내 구성원 신분 보장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긴 통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통합에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근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한 찬반 의견 조사에서 경상대는 70.1%, 경남과학의대는 60.5%의 찬성률을 각각 보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진주시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회 운영 공통경비를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와 의회 운영 공통경비로 나뉘는 업무 추진비 가운데 이달부터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 공개도 제안했습니다. 거제 지역 민생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우조선 해양 매각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황 대표 면담을 거부했고 매각 반대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부산에 이어 거제 지역 민생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우조선 매각 반대 거제범 시민 대책위를 찾았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황 대표에게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가 재벌에 대한 특혜 매각이기 때문에 이 특혜 매각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황 대표는 정부가 졸속으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우조선과 거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길이 뭐가 되겠는가. 피해가 덜하고 또 해고라든지 정말 극단적인 결정에 처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편 대우조선 노조는 황 대표의 방문이 정치적인 행보라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매각 반대 거제범 시민대책위는 200여 개 단체가 동참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실사 저지를 위한 무기한 청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거제 시민 대책위는 결연한 자세로 대우조선 매각 실사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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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적법하게 돈을 주고 산 토지에 농수로가 지나가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힌다면 어떨까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공사 측이 관련 절차를 누락해 벌어진 일로 실태 조사마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토지를 구입한 윤한포 씨. 윤 씨는 주택 건설을 위해 측량을 하다 구입한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수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재산권 행사가 막히게 된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사실 매도인이 다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 사람 앞으로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40년 전인 1969년 한국농어촌공사 전신인 토지 계량조합이 당시 땅 주인에게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 매매가 이뤄진 겁니다. 윤 씨는 농수로 이전이나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소송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샀다고 얘기했다 알고 있는데 그 다시 또 본인이 그 땅을 샀다 해서 저희들이 뭐 갑자기 요청한다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문제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일이 빈번하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소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된 건 없고요.
오래전 벌어진 공공기관의 업무 과실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현숙 씨가 오늘 산청군 단성면의 요양원을 찾아 이동 목욕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은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숙 씨는 지난 2004년 고향 김제를 시작으로 매년 한 대씩 전국 각지에 이동 목욕 차량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가야산이 품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오늘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치원과 도교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가야산 관광 스토리텔링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노점상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진주시 만경동에 사는 52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월 초순 진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나물을 팔고 있던 80살 정모 씨를 협박해 나물 1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7차례에 걸쳐 진주 지역 노점상을 상대로 현금과 물건 등 81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진주시 대곡면의 한 농로에서 82살 A씨가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농로를 오르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